네, 안녕하십니까. 랭크5 정성우 기자입니다. 네,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제 앞에는 그 영동삼산의 그 성희원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이 밤이 늦었습니다. 지금 그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그래도 인터뷰를 이렇게 청한 이유는, 지금 정부 정책이 오늘 나왔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다시 나왔고, 그 지침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이제 그 관장님들께서 일선 관장님들께서 지금 뭐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뭐제 이야기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글이라든가 그런 걸로 뭐 보도 자료를 보는 것보다 직접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에게 얘기를 듣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 청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정부 지침이 나왔잖아요. 그 지침에 대해서 그뭐 반응이라든가 그 이제 지금 그 관장님의 생각 그리고 주위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어쨌든 정부 관계자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뭔가 목소리를 냈을 때 반응을 주시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죠.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에서 지금 대답을 해주신 거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많이 아쉬운 점은 분명히 뭐 정부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아이들 마찬가지로 뭐 9명 똑같이 그러니까 태권도 지금 대한체육회에 감영돼 있는 그런 체육관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똑같은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하게 모든 지금 실내 체육관들이 갑자기 돌봄, 그러니까 유아를 돌봐주는 그런 개념 하에 모든 지금 실내 체육시설들이 그냥 너희들이 이제 유아를 돌보는 개념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운동의 목적보다 저희가 받아들이긴 지금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너희 운동도 목적이긴 있지만 지금 어쨌든 코로나 사태에서는 너희의 운동 목적보다는 아이들 돌봄 서비스의 목적을 좀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 거기 지금 벼랑 끝에 딱 몰려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어느 순간 유아를 돌보라는 개념으로 이게 접근이 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황당한 거죠. 그런 부분이 그게 특히 저런 무도체육관 같은 경우는 뭐 그나마 뭐 아이들이 있는 체육관 관장님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중고생은 한 명도 없거든요. 다 성인들 위주로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 뭐 산소호흡기를 딸랑말랑 했는데 그나마 좀난 거죠. 근데 일선 헬스장 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헬스장이 초중고생들 위주로 돌아가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또 망치로 한대 맞은 거죠. 뭐 제가 지금 그러니까 무에타이를 하고 있지만 같은 다 실내 체육 시설이니까 같이 지금 다 살자고 같이 한 몫을 낸 건데 이거는 좀더좀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상황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돌봄 서비스도 같이 하는 그 무도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뭐 특공무술 같은 곳. 그런데 이제 종목이 다양화되고 성인들이 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특히 이제 격투 그렇죠. 스포츠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뭐 무에타이나 킥복싱이나 특히 이제 주짓수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성인들이 오히려 성인들이 더 많이 하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인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화 됐죠. 그런 무도 저희 특히 지금 사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도 학원들이 그러니까 무도 뭐 도장들이 성인화가 됐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지금 정부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침인 건지 아니면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한 건지 저희는 모르지만 갑자기 이게 지금 모든 그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저희는 지금 살자고 목소리를 낸 건데 그러니까 조금만 숨통을 트이자고 했는데 숨통이 트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어떤 지침이든 어떤 모든 뭐 저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금 처음 겪는 거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낸 목소리하고는 지금 온 답변은 너무나 좀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너희들이 태권도 도장이나 그런 데하고 똑같이 9시까지 영업하고 9명 밖에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오늘 그렇게 방침을 내줬는데 이거는 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부에서 준 답변은
맞는 답변이긴 하지만 일선 관장님들, 그러니까 모두 하나하나씩 깊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맞는 답변이기도 하고 안 맞는 답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더 답답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숙제 하나가 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아니 뭐 정부에서는 지금 아 너희들 발언들 해줬다는 거 하고 저희들은 또 목소리는 또 틀려지는 거고, 그럼 결국은 아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정부 지침, 오늘 지침으로서. 이게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이 기준을 어떻게 두냐가 중요한데 기준을 너무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 아까 말 서비스의 기준을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실내 체육 시설이 운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그 운동의 주가 누구냐, 주까지 뭐 따지다기보다도 보통, 아 제가 그러면 방역 당국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지금 뭐 자영업자들이 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지금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이해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식당을 예를 들어서 식당을 구분 질 때 청소 여기는 니네 와서 밥 먹을 때 청소년만 밥 먹고 성인은 안 돼, 아니면 바꿔서 성인은 되고 청소년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버리면 아니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지금 기준이 그렇거든요. 이 목소리를 낸 관장님들의 그게 더 안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한 게, 전 일단은 뭐 9명이라고 해서 아 숨통은 트이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불만이 더 커지신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아 그렇죠. 네. 불만은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만족하시는 관장님들도 계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이라는 게 뭐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원래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대다수의 사람이 만족하진 않고 소수의, 아 이것도 결론적으로 만족은 아닌 거죠. 그나마 우리의 목소리를 대답을 해주신 거에 대한 만족이지, 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 저기가 됐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관장님들은, 아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지금 화가 납니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부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꾸 이렇게 좀 편을 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편이 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키즈라든가 청소년을 하는 분하고 네. 안 하는 분에 대한 또 성인 반만 하는 분들의 편이 좀 나눠진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무도 체육관에서도 그런 식으로 편이 나눠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무도가 아닌 실내 체육선 전체를 봤을 때는 헬스장, 그러니까 피트니스계, 그러니까 헬스장, 뭐 크로스핏, 요가, 뭐 필라테스 그런 부분들하고 또 무도도장하고 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무도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중학생도 있을 수 있고 고등학생도 많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해버리면 또 이게 편이 나눠지는 거죠. 헬스나 어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스나 필라테스나 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초중고생이 하는 운동은 아니잖아요, 주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저희가 편이 나눠지는 거고, 지금 무도, 그러니까 도장에서도 보면 또 나눠진 거죠. 그러면 그 정부라든가 그 이 누구죠, 그 공무원 같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네.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열어주면, 네네. 그 열어서 만약에 뭐 저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만약에 하나 예전에 뭐 줌바 테스트처럼 이 네. 뭐라 그러죠? 그 확진자가 또 나온다면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일선 관장님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또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저도 그 부분에서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코로나라는 게 이게 어쨌든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100% 우리가 뭐 마스크도 쓰고 손소독도 하고 열체크도 하고 거리두기에도 운동하고 모든 걸 100% 한다고 해서 전염이 안 된다고는 솔직히 말씀 저희도 보장은 못하죠. 근데 이걸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금 방역당국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전혀 제재 없이, 아 제재는 어느 정도 가하는데 뭐 식당 같은 거, 아 그리고 식당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9시까지 영업을 하고 다 지금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뭐 식사도 하시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당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식당에 다 책임을 물나요? 거기도 방역을 다 철저히 다 지켰습니다.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다 방역을 다 지켰는데, 그럼 식당이 방역 지침을 전혀 안 지키면 당연히 구상권도 청구된다고 듣고 다 들었거든요. 그런 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죠. 방역
식도 안 시켰는데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뭐 열 체크도 안 하고 손 소독도 안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방역수칙을 다 지켜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뭐 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방역수칙을 다 지킨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확진자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원래 책임 소재는 안 묻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방역,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범법자, 그러니까 코로나를 걸리고 싶어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 애를 썼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죠. 근데 다만 정부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하라는 지침은 모든 관장님들이 당연히 다 지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체육관에 오셔서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너무도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안 지키려고 해도 그분들이 더 알아서 더 잘 지키세요. 본인들도 만약에 걸리면 지금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게 1년 가까이 돼서 많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본인들이 낙인이 찍히거든요. 요새 지금 뭐 코로나 걸리면 어쨌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회사 차원에서도 본인들의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들이 더 조심하고 본인들이 더 뭔가 더 체육관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예를 들면 운영을 할 때 본인들이 와서 이거 손 소독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열 체크 먼저 하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거리를 좀 띄우려고 하고 누군가 하나 만약에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벗으려고 그러면 저한테 와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저분 되게 마스크를 자꾸 벗으려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가서 당연히 얘기하고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뭐 실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요새 웬만한 데서는 이게 워낙 지금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게 다 기본적으로 좀 잡혀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 기자님이 막 물어보신 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저희가 최선을 다하죠. 최대한 그러면, 최대한이 아니라 100%까지 할 수 하죠. 그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네.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사실 정부에서.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관장님들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네네. 스키장 그리고 종교시설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종교시설 계속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저희가 만약 실내체육시설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왜 우리는 안 되고 저기는 되고 뭐 카페, 식당, 뭐 지금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다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나 그러면 이게 되게 아까 기자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편가르기가 되니까 같은 다 자영업자고 다 힘든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지금 9시까지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도 야 우리도 지금 9시, 12시, 1시, 2시까지 손님 있을 때까지 영업하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도 손님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거기도 인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뭐 몇 미터 안에 거기도 몇 분이 드셔야 되고 그분들도 당연히 힘들죠. 근데 저희가 자꾸 그분들을 계속 얘기해버리면 그분들 이게 또 편가리가 되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자꾸 그분들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로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라도 달라. 네. 가장 그게 지금 거기에 포커스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방역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방역 지침을 지켜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어쨌든 좀 공무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점검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보면 얘네는 좀 이상한데 얘네 그게 다 나오는데 그런 기회조차 안 주니까 처음에 뭐 줌바 댄스에서 초창기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에어로빅 쪽에서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다고 해서 모든 체육시설을 이런 식으로 그냥 확 잡아버리니까 교회 다른 데는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 잡아버리니까 기회가 없어진 거죠. 본의 아니게 실내체육이 네네. 초창기에 그래서 낙인이 찍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낙인이 한번 딱 찍히니까 그 낙인이 안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들 중에 이제 그 거기 헬스장 관련된 분들은 네네. 아예 그냥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또 투쟁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픈 투쟁? 네네. 예, 그걸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참 저는 찬성의 마음도 있고 반대의 마음도 솔직히 말하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며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도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졌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들이 크니까 뭐 월세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될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지금 제가 월세만 말씀드린 건데 그외 부가적으로 본인들 관장님들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가는 돈이 있으면 그게 한 달에 지금 뭐두 달, 그러니까 1년 가까이 지금 1년을 봤을 때 코로나 1년을 봤을 때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아예 영업을 못 하신 거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앞뒤로 회원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시켜놓으면 그분들은 결국 그냥 계속 브레이크 돼 있는 상태면 그분들 계속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고 이게 저게 하면은 그런 투쟁까지 하실까 하는 마음이 있고 이걸 또 반대로 보면 어쨌든 이게 지금 코로나라는 게전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 상태에서 처음 겪는 거고 스페인 독감이 왜전 세계적으로 겪는 게 처음인데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저희 실내 체육 시설을 망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다 국민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뭐 방역 뭐 제가 알기로는 뭐라 그러나 무슨 법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럼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반해서 하는 거니까 한 국민으로서 이때까지 잘 지켰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쪽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 돼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 겁니다. 저는 너무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한편으로서는 이게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얘네는 결국은 코로나를 그럼 퍼뜨리려고 그러는 건가? 저렇게 열어놓고 또 코로나가 퍼지면 지네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실내 체육에 대한 이미지가 더 이미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더안 좋아질까 봐 반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또 이제 대한민국 무도연합회 거기서 이제 또 시위를 하시고 거기에 이제 또 참석을 하시잖아요, 내일. 예, 그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살짝 얘기를 해주세요. 내일 저희가 오전 10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국회의사당으로 넘어가서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주는 이제 무에타이하고 킥복싱, 그다음에 MMA, 주짓수, 그다음 공수도 관장님들이 주가 돼서 데모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저희 하고 싶은 말을 좀 전달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피트니스 쪽에서는 헬스 관장님, 뭐 크로스핏 관장님들, 그다음에 요가, 필라테스 관장님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그런 본인들 목소리를 냈는데 저희 무도 쪽에서는 태권도 관장님들이 이제 주로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태권도 관장님들이 주로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무도 쪽에서 워낙 목소리들을 안 내시는 것 같아서 협회 차원에서 좀 목소리들을 내주셨으면 하는데 협회 차원에서는 목소리들을 안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왜안 내주시는지 솔직히 저도 좀알 거는 같긴 한데 제가 뭐라고 말씀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급하게 급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힘든 관장님들 무도 쪽 관장님들이 급조해서 한 일주일 만에 그런 거 급조를 해서 한 지금 16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카페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내일 뭐 참석하시는 분들 제가 한 4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저희 목소리를 좀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뭐그 목소리가 날지 안 날지는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목소리는 내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면은 좀 속된 말도 속된 말을 좀 쓰자면 가만히 있으면 좀 가만히로 보더라고요. 이놈의 나라는.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그 시위 또잘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이제 지금 160명이라고 그러시는데 그걸로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무도인들의 이 뜻이 좀 제대로 좀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뭐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게 당연히 모든 관장님들이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죠. 우선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이 가장 힘든데 그 다음에 또 힘든 게 이게 모든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무도 쪽이 됐던 아니면 헬스 쪽이 됐던 뭐 그게 에어로빅이 됐던 아니면 뭐 크로스핏이 됐던 보통 운동하시는 관장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프라이드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살았는데 인식이 정말로 안 좋아졌어요. 운동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뭐
저의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마 다른 이런 경험 되게 지금 관장님들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우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운동을 못 가게 해요. 거기 야 실내체육소 가서 그게 뭐 무예태가 됐든 아니면 헬스장이 됐든 야 거기 가면 야, 코로나 걸려. 거길 지금 이 시국에 왜 운동을 간다고? 저 제가 지금 체육관을 한 지 올해로 이제 19년이 됐는데요. 아니 체육관이 원래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모든 아닙니다. 네, 체육관이 그런데 정말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속된 말로 어디 남자들이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면 주변에서 야 너 이런 데를 가고 야 그러면 안 되지. 체육관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실내 체육 시설들이. 제일 무서운 게 솔직히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당연히 제일 힘들지만 그거는 코로나 사태가 뭐 지금 다음 달부터 저희 나라도 뭐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점점 좋아질 거잖아요. 좋아져야죠. 좋아질 거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지금 이 인식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거든요.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 제일 무섭기도 하고 제일 화도 나고 인식이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 거기 가면 코로나 걸려.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생활고도 힘들지만 지금 모든 관장님들이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걸 좀 어떻게 이 인식을 바꿔야 될지가 가장 지금 숙제입니다. 코로나 끝난 이후에. 그거는 정부에다가도 가장 강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인을 찍었고 예, 저는 낙인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네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낙인을 찍은 거고 낙인을 찍은 다음에 기회조차 안 줬어요. 지금까지. 예, 기회조차 안 줬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정부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관장님들께서 항상 또 이 뭐라 그러죠? 그거 하시는 거 보여주시니까 이 뭐 방역이라든가 그런 거 하시는 거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하고 똑같이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아 이게 참 힘든 상황에서 더욱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관장님들께서 지금 수심이 가장 깊으신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인터뷰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이런 인터뷰 그러니까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는 데만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은 되죠.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내 큰 바에 딱 계란 던지는 딴 느낌이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지금에서 뭐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헬스장 관장들이 먼저 지금 시작을 했는데 네.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많이 되죠.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내일 또 그 일 치르시는 거 곧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밤인데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관심 좀 많이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